와이튼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언제나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와이튼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는 천막회로 꾸며지죠.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진짜 이 아까 제가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오는데 올림픽대로 쭉 오는데 왜 자동차에 온도 나오잖아요. 네. 42도 나왔어요. 야, 참, 아니 전 차 고장 난 줄 알았대요. 야, 이거지 42도. 아휴, 이렇게 더운데 지금 이 더위에다가 이제 태풍까지 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잼버리 대원들이 3만급에서 조기 철수했는데 3만 6천 명입니다. 서울 수도권 이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다 아, 전남은 아니니까 전북 뭐 이렇게 다 나눠갖고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용인 캠퍼스 자연 캠퍼스로 여기 부르는데 자연과 캠퍼스에도 기숙사 크거든요. 거기 1,600 명 거기도 수용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어쨌든 그 태풍이 올라오니까 뭐 야행장은 닫아야죠. 천막들 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데 이제 처음에는 수도권으로 다 이제 이동시키려고 했다가 예. 숙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뭐 전북 이북 지역 충청권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8개 광역 단체까지 내려가고. 전북대학도 아마 기숙사에 있을 거예요. 네, 숙소는 이제 보니까 아까 뉴스 뒤져 보니까 뭐. 옮겨야 되는 인원보다 한 8천 개 정도가 남는 모양이에요. 8천 명 정도가. 그래서 숙소 대란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 뭐 여태까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쾌적한 데서 대원들이 지내면서 마지막까지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하면 조금 좋은 기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단지 이제 상암동에서 K-POP 공연을 하게 되면 뭐 한 4만 명 되는 인원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버스가 네. 천 속에서 엄청난 혼란과 네. 안전상의 위험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대처를 해서 사고 없이 가면 좋겠습니다. 아, 전 금요일 날 방송하러 올 때는 차 안 가지고. 네, 그러셔야 네. 되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일단 참가한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잼버리 일정이 진행 중이니까. 그나마 남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지자체든 정부든 긴급 대책 마련한 거에 좀 만전을 기해서 안전상이든 아니면 편의상이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야 될 텐데요. 걱정되는 건 원래 당초에도 이 태풍이나 이런 재책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돼 있었는데 정부가 좀 무리하게 이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만회할 목적으로 좀 무리하게 하는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됩니다. 수도권으로 집중시킨다거나 K-POP 행사에 특정 아이돌을 계속 거론하고 여당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뭐 그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수도권으로 뭐 대다수 인원들이 왔을 때 숙소 문제라든가 이동 문제라든가 편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나마 파행해서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또 이 모습도 더 중요할 텐데 그 새만금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습니다만 파행된 잼버리를 마무리하는 과정도 좋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원래 태풍이 오면 그 전북 인근의 근거리에 뭐 4개 그 지자체 원거리 4개 지자체 해가지고 한 350곳의 긴급 그 실내 안전시설 대피시설까지 다 마련되어 있었던 대비책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걸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이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 제냐면 화장실과 샤워실과 밥 먹는 거 계획은 화장실과 샤워실과 밥 먹는 거 계획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진짜 온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대로 간다 문제 커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정부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문제는 예산도 그래요. 보니까 이게 아 여행도 다니시고 아주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산을 다 소진하면서도
간척지에 야영장을 건설하는 기본 시설을 만드는 공격률은 37%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안 됐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산 과정을 보니까 올해 집행 예산이 279억 원이던데, 그 중에서 뭐 화장실 청소, 뭐 관리비용, 뭐 방역 폭염 대책 그늘망 만들고 한 게 뭐 제가 따져보니까 한 34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챔버리 조직위원회가 6년 동안 투입된 1171억 원 중에서도 보니까 740억 원이 넘는 게 무슨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조직위원회에서 내놓은 게 참가자 급식비 및 운영 뭐 요원 식당 운영 기타 등등 해서 한 돈이 다 계산해봐야 한 200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출 내역 명세 자체가 부정확하고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행경비로 쓰고 말이죠. 뭐 저 인원수를 생각보다 많이 늘리고 그 과정에서 또 누군가가 뭐 사람들을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리고 해서 8년 전에 일본 야마구치 젠버리 대회가 예산을 보니까 367억 원을 썼고요. 예, 얼마 안 썼대요. 2011년에 스웨덴 대회도 367억 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대회 다 성공적인 대회였는데 이거는 뭐 공사도 안 됐고 지원시설도 제대로 못 짓고 그런데 1171억 원을 쓰고요. 새만금 젠버리 대회를 핑계로 해가지고 지금 그 전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만 약 10조 정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항시설 같은 게 무슨 29년인가 뭐 완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 행사의 사전 사후 예산 문제 인원 문제 뭐 주요 결정 문제를 다 평가하고 되짚어서 이게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가 많이 있을 텐데 매뉴얼도 좀 만들고 사전 예방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조현배. 뭐 일단 이 예산 그 사용 문제가 뭐 전 정부 현 정부의 책임 문제로 이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전체 100억이 더해져서 1270억 예산 중에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집행되는 예산이 한 70%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행사가 진행되면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대부분인 거죠. 기반 사업 조성비도 있고 거기에는 뭐 배수로라든가 배수관 설치, 화장실을 놓기 위한 어떤 기반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는 적정하게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내놓은 지금 그 세부 예산 내역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아직 검증까지 된 건 아니니까 이제 사후에 좀 국회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예산을 잘 못 쓰고 어디로 전용됐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만큼 예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제대로 쓰여졌는지는 제일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대부분 운영사업비 740억이 근데 마치 막 근거 없이 그냥 행정 진행비 이렇게 쓰인다고 보이긴 하지만 이게 대부분 식사비라든가 뭐 화장실 뭐 폭염에 대한 대책비 의료비 뭐 이런 내역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실제 대회 진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예산들입니다. 그중에 물론 외유성 뭐 출장비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비율적으로 아주 낮거든요. 그러니까 외유 문제가 당장에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여서 전체 예산 사용에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젠버리 파행의 본질적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 아니, 근데 그 폭염 뭐 그 비용은 어디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그늘막 설치 같은 걸 했는데 아, 실제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부족한 게 확인이 됐죠. 예. 그 실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이제 그, 확인을 그런 거를 이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 캠핑 하시는 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그 새만금 젠버리 딱 보는 순간 자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지금 그 땡볕에 그 평지에 그냥 텐트를 치면 더워서 못 산대요. 지식한대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냐면 차양막을 딱 그 위에 놓고 그렇죠. 그 안에 그렇죠. 이제 텐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폭염 저걸 했다면 최소한도 이 젠버리 대원들이 텐트를 치는 그 자리에 차양막이라도
이렇게 해놓고서 그 안에 한다면 아니, 좀 덜하지 않았을까? 예? 항목상 그늘막 설치 비용이 1억 8천만 원 지불한 걸 오래되어 있습니다. 아, 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안 한 거죠. 요새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아니 진짜 그거 생각을 못했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들어요. 일반 좀 허술한 사설 캠핑장 가봐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사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니 탓 내 탓 뭐 저는 사실 뭐 문정부 출범 8개월 만이었지만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설득력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 8개월 동안 그렇게 훌륭한 올림픽을 치렀으면 5년 동안 조금만이라도 신경 썼으면 엄청난 잼버리가 되지 않았다는 논리도 저는 성립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 잼버리 문제를 국회에서 확실하게 따져야겠죠. 그죠? 그렇겠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따질 거는 이제 끝난 다음에 따질 건 따져보고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인데 저는 뭐 이렇게 지난번엔 부부끼리 재판정에서 고성이호 같다. 오늘은 변호인과 검사끼리 고성이호 같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무슨 법정의 권위도 없고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의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논란은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언론이 주목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존에 번복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대로 재번복할 것인지 그걸 봤는데 그렇죠. 이게 얼토당토하지 않게 검찰하고 변호인이 붙은 뭐 음성을 네. 높이고 고성이, 당신이라고. 고성이 같지. 예,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게 덕수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들은 기존에 번복되기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그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뭐 보고 안 했고요. 뭐 상관없다. 뭐 이거고. 지금 요번에 안 나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음번에 변호인으로 요청한 해광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는 진술 번복을 대리하고 법정에서 그 부분을 대변했던 변호사들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북 비용 300만 불 대북 송금한 사실을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라는 그 논리를 진술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이화영 전 예, 저는 아하.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부인이 해임 통보를 했던 해광 그다음에 덕수 법무부인 덕수하고 해광의 법률적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광 편을 들어줌으로 해서 오늘 덕수 변호사가 사임계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번복했던 진술의 내용을 논지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보인 걸로 그려봤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 법정에 이제 가실 텐데 이렇게 예. 검사하고 막 고성을 오간 적이 있으세요? 주요 정치적 사건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요? 예. 근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좀 예. 이례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재판의 연장선입니다. 사실 그 이재명 그 이화영 부지사하고 부인 간에 지금 사건에 대한 더 지금 진술한 내용에 대해 입장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선임 문제도 어떻게 할지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난 재판하고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요. 문제는 당초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스마트팜 사건 비용 대납, 이게 이제 두 가지 혐의 사실인데, 다 부인하다가 이제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근데 번복된 진술의 내용이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반북의 대가로 300만 불을 쌍방울에게 지급하도록 했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했다 보고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보도한 내용도 보면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뭐 이재명 대표의 방법도 신경 써 달라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보고됐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대표가
묵인하거나 알고도 진행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진술을 해놓고도 이화영 부지사 본인도 나는 그런 인정하는 진술로 번복한 적이 없다는 옥중 편지를 또 내잖아요.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화영 지사의 그 배우자가 어쨌든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그리고 계속 접견을 해왔고 일관되게 진술에다 번복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기 구금에 따른 문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과의 관계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진술이 본인의 뜻에 따라서 사실관계대로 자백할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무부의 해강의 변호사들이 그쪽으로 사건을 몰고 간다는 인상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로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정치인의 배우자니까 정치적 입장일 수 있지만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고 이걸 뭐 검찰에 회의에서 진술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아는 이화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건을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찰 또는 변호인 해광 측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온 즉 변호인들은 그렇게 진술된 내용을 제출 증거로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증거 의견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 이재명 이화영 부지사 배우자의 입장대로 이 진술은 임의성 그러니까 본인의 뜻대로 아무런 어떤 회유 없이 진술한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게 그 신뢰관계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오늘 같은 소동이 벌어지긴 했는데요. 자꾸 재판이 이렇게 공절될 수는 없고 재판부도 아마 재판의 공전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8월 22일에 정상화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은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화영 부지사 본인의 어떤 향후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지 이게요. 일반 사람들은 복잡해지면 질수록 사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오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고 옥중 서신도 공개가 됐어요.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 김성태 전 회장이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예.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관련서를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그때마다 입을 꼭 닫고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번복 내용이 나오니까 이재명 예.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다스린다는 둥. 그래서 정치적 맥락에서부터 왜 이렇게 민감하게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굴지? 예. 아니 공격을 하려면 진술 번복을 해야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공격을 해야지 예. 왜 김성태 전 회장을 공격하나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관련서는 김성태 전 회장만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태협 회장했던 안부수라는 사람도 그 얘기를 했고요. 예. 국정원 진술서에도 들어가 있고 보고서 예. 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방용석이든가요 방용철 예. 쌍방울 부회장 같은 쌍방울 내의 임원들도 이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예. 단독 진술이 아닙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계속 얘기해 주실 것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